예, 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요, 닌텐도 게임큐브로 나왔던 PN03, 프로덕트 넘버 03이라는 게임이거든요. 요 게임은 캡콤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발매를 한 거고요. 그 당시 화제가 됐던 게 미카미 신지 있죠? 바이오 하자드의 아버지. 그 미카미 신지가 디렉터를 맡았다고 그랬더라고요. 근데 이 게임뿐만 아니라 그 당시 화제가 됐던 게 게임큐브가 플레이스테이션 2보다 좀 늦게 나왔죠.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좀 열세에 있었어요. 플레이스테이션 2는 다양한 게임이 나왔던 반면 뭐 닌텐도 게임큐브에는 닌텐도 게임뿐이 없었던 할 게임이 없었던 그런 시기에 캡콤이 전격적으로 닌텐도를 지지하기로 나선 거죠, 이때. 근데 제가 보면은,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, 이거는. 미카미 신지라든가 캡콤 내부 사람들이 닌텐도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닌텐도 팬이 많았던 거야. 캡콤 내부 관계자들이. 그러니까 닌텐도 하드를 좋아하고, 닌텐도의 뭐라 그래야 될까, 게임에 대한 철학? 철학이라든가, 경영 방침 이런 걸 동경했다 그래야 되나? 항상 존경했어. 특히 그 미야모토 시게루라는 사람 있잖아요. 그 사람은 뭐 항상 캡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는 사람이니까요. 그 게임을 일으키고 게임 시장을 다시 부활시키고 선구자격인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닌텐도 팬이 많았나 봐요, 캡콤에. 그래서 미카미 신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. 닌텐도 팬인 사람 중에 한 사람. 그래서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 있죠. 바이오 하자드 리버스, 바이오 하자드 제로, 그리고 바이오 하자드 최신작 바이오 하자드 4, 그리고 뷰티풀 조, 뭐 킬러 7, 그리고 PN 03, 이 게임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타이틀을 발표한 거예요. 플레이스테이션 2가 아니라 닌텐도 독점으로.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. 난리가 얼마 안 났나?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소식 듣고 게임큐브를 샀던 것 같거든요. 바이오하자드를 저런 환상적인 그래픽으로 할수 있다니라는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그 바이오하자드 리버스가 지금 봐도 그래픽이 훌륭하잖아요. 그때 당시에는 정말 뭐 엄청난 그래픽이었거든요. 플레이스테이션 2를 완벽하게 압도하고도 남는 그런 그래픽적인 임팩트가 있었어요. 아무튼 그 게임이랑 같이 발표된 게임이에요. PN03 이 게임도. 그래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다가 나와서 바로 샀는데 많이 혹평을 받은 게임이죠. 근데 이게 미카미 신지도 인정을 했어요, 자기 스스로. 좀 만들다 만 느낌이 든다고, 이 게임이 안타깝다고. 그래서 스토리가 좀더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좀 엉성했던 스토리. 그리고, 제작비를 내킨 거겠죠, 결국엔. 만들다 만 그런 느낌으로 발매가 돼서, 제가 많이 괴롭다고 그런 식으로 얻은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웃긴 게 뭐냐면, 이 게임을 근데 재밌게 했어요, 그때 당시에. 재밌었어요. 액션, 슈팅이죠? 광선빔을 쏘면서 적을 맞춰 나가면서 나가는 게임이니까 슈팅 게임인데 액션도 가미가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알게 모르게 약간 리듬 액션 같아. 리듬감이 있어요. 그 음악도 좀 독특하게 좀 중독성 있는 음악이 흘러요. 그 음악에 맞춰서 액션을 하는데 나름대로 저는 이상하게 재밌었어. 특히 이 여자 주인공 이름이 바네사인데 이 바네사가 너무 이뻤고 또 그리고 바네사의 모델링 그래픽이 또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래픽과 이 바네사만 보고 그냥 이 게임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슈팅이라든가 액션성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나중에 제가 한번 이 게임도 영상 올릴 텐데요. 충분히 괜찮았던 게임이에요. 이거는 발매 당시에 그때 나왔을 때 사긴 샀는데, 뭐, 물론 팔았죠. 게임큐브도 다 정리를 했었으니까. 팔고 나서 다시 구입을 한 거예요. 상태 좋은 거 찾느라고. 나름대로 좀 애를 썼는데 이거
케이스도 별로 손상도 없고 깨끗한 거죠. 깨끗하죠. 이 정도면. 저는 이 반에서 보면 베요네타 눈, 베요네타가 생각나요. 우리 흔히들 베요네타 누님이라고들 그러는데 나한텐 여동생일 것 같아. 베요네타 아니야. 베요네타는 몇백 살이지? 누님 맞겠네. 베요네타 누님이 생각나. 얘를 보면 얘도 막 춤추면서 공격을 하는데 베요네타도 그러잖아요. 그 얘에서 어떤 감흥을 받아가지고 베요네타가 탄생된 게 아닌가. 뭐 엄청나게 쿨한 성격도 비슷하고요. 이 여자도 그렇거든요. 이 누님도 아주 성격이 쿨해요. 나중에 게임 해보시면 알겠지만 춤추면서 적을 막 죽이니까. 아, 디스크 프린트 참 특이하네요. 엄청 심플하네요. 블랙 화이트 딱이두 가지 종류로. 되게 이쁘지 않나요? 저 이렇게 심플한 것도 이쁘던데. 심플하거나 아주 섬세하게 미려하게 그리거나 둘 중에 하나.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제일 싫어. 이거는 심플해서 진짜 이쁘네요. 디스크 프린트. 게임 큐브. 그 베어네타도 보면 필살기 있을 때막 베어네타 누님이 막 춤추잖아요. 이 바네사 누님도 어떤 그 필살기 공격을 하면 춤을 추면서 그 공격을 하거든요. 그 부분은 뭐 거의 이 게임 을 따라 했다고 봐도 되는 것 같아. 그것도 8등신 누님이 나와가지고 안경까지 쓰고 엄청 비슷하네요.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. 대강의 스토리가 그 에이지스 슈트라고 그러나 특수한 능력이 있는 슈트인데 그걸 입고 그리고 손에서 광선빔이 나가는 슈트죠. 그리고 화려하게 춤추면서 공격을 한다는 그런 게임인데, 여기서 보면은 어떤 그 컴퓨터 시스템이 폭주를 해가지고 누가 해킹을 한 건가? 폭주를 했나 봐요. 컴퓨터 시스템이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잠재우러 온 거죠. 이 누님이. 근데 이 누님이 참 인기 캐릭터가 돼가지고 좀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는데, 바네사 누님이 이게 요 게임으로 그냥 끝나버린 게참 아쉬워요. 참 매력적인 캐릭터인데. 여기 보시면 이게 필살기 쓰는 장면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필살기 써요. 이렇게 춤추면서 이 누나도. 아무튼 뭐 게임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이 없네요. 저도 이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나중에 캡처 장비 제대로 된거 오면요. 아 진짜 리뷰 영상 찍을 거 너무 많네요. 베르세르크 찍어야죠. 메가시디용 몽견관 이야기도 찍어야죠. 게임큐브용 PN 제로3 이 게임도 찍어야지. 아, 이 게임 설정, 누나래. 이 바네사 누님 설정 보니까 여성 군인이고, 그리고 양 부모가 어떤 캄스라는 조직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나 봐요. 근데 그런 과거가 있는 여잔데, 그런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대요. 이 게임이 좀더 인기가 많아가지고 후속작이 나왔으면은 그런 뒷부분 이야기도 나왔을 텐데. 뭐이 게임 후속작이 나올 일은 없겠죠. 아쉬워. 참 진짜 매력적인 캐릭터인데요. 아무튼 요 게임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